이 그림은 1563년에 그려진 바벨탑으로 16세기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화가 피터르 브리얼의 작품입니다. 피터르 브리얼은 바벨탑을 주제로 그림을 두 점 그렸는데 그림이 완성되었을 무렵에는 합스부르크가의 황제 루돌프 2세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죠. 이 그림은 그중 하나이며 현재는 빈 미술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높이 114cm, 가로 155cm의 작품으로 거대한 건축물과 함께 세밀한 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벨탑은 원래 고대 사회 바빌로니아 지방에 있었지만 브리얼은 이 바벨탑을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으로 배경을 옮겨 우뚝 솟은 돌산 위에 바벨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바벨탑의 중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 바벨탑 이야기에서 말하듯이 인간의 허영과 허무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벨탑 이야기로 잘 알려진 고대 도시 바빌론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바빌론이 위치해 있던 곳은 현재 이라크에 있는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유명한 곳,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잘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평원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중에서 10분 세계사를 눌러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리즈로 총 4편을 제작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기원전 5000년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보리와 밀을 재배하고 세계 최초의 맥주를 만든 곳이기도 한데요. 기원전 3000년경에는 수메르인이 정착하여 우르, 키시, 라가시 등의 도시국가를 건설했고 시간이 지나 기원전 1900년경에는 바빌론 제1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바빌론은 그리스어로 쓰인 역사서에서 등장하는 이름으로 구약성서에서는 히브리어인 바벨, 아카드어로는 바빌루 등으로 불렸는데 이 단어들은 신들의 문을 의미했죠. 기원전 18세기 바빌론 제1왕조의 6대 왕인 함무라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농업과 물의 이용이 중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함무라비 왕은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얻기 위해 치수 관계 공사에 많은 신경을 쏟아부었죠. 함무라비 왕으로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은 단순하게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임대법, 노동자법,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내용의 법들도 존재했었죠. 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도 상당히 체계적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홍수가 날 때마다 강의 위쪽으로부터 기름진 흙이 떠내려왔고 그 덕분에 땅이 아주 기름져 농사를 짓기 좋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민족이 이곳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영토 분쟁으로 다투기도 했으나 외부와의 교역과 유통도 활발했습니다. 서쪽 지중해로부터 동쪽 아시아 각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교역망에서는 페르시아산의 보석류라든가 동남아시아산 향신료 등이 유통되었죠. 그러다 인기가 높은 지역답게 기원전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북서쪽에서 철제 무기를 내세운 히타이트인들이 공격해오면서 바빌론 1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의 패권 싸움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기원전 8세기가 될 무렵 히타이트족의 철제 기술을 흡수한 아시리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대제국을 형성하고 공포정치로 타민족들을 탄압하였죠. 이때 바빌론 주변 지역에서는 바빌로니아 문화의 후계자로 자처한 칼데아인들이 아시리아 제국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시리아에는 전투 경험이 많고 강력한 센나키리브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즉위 4년 만에 시리아와 페니키아 등의 여러 도시를 점령하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원군까지 격파했던 전투 경험을 갖고 있었고 바빌론은 센나키리브에 의해 철저하게 진압됩니다. 센나키리브 왕은 4km에 달하는 성벽을 쌓고 광대한 왕궁을 건설하며 번영을 누렸는데요. 하지만 그는 내분으로 암살당하고 이후 아시리아 제국에게 탄압당했던 여러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며 아시리아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칼데아인들은 바빌론을 재건하고 기원전 625년에 신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하면서 나보폴라사르 왕이 1대 왕에 오르게 되죠. 신바빌로니아 왕국의 2대 왕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로 그는 국내의 수많은 제도를 정리하며 내실을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도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최전성기를 이끌기도 했지만 가나안을 침공하여 현지의 유대인을 바빌론으로 끌고 오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대악당으로 유명하죠. 유대인들을 끌고 온 이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하며 이로 인해 구약 성경에서 바빌론의 이야기가 실리게 됩니다. 신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의 총 면적은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약 10제곱킬로미터였는데요. 그중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시내의 크기는 5제곱킬로미터의 넓이였습니다. 이 크기는 야구장 100여개를 합친 크기 정도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살았죠. 바빌론의 도심에는 유프라테스강이 관통했고 동쪽에는 티그리스강이 흘렀습니다. 북쪽과 남쪽으로는 성벽이 바빌론을 둘러싸고 있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투용 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었다고 하네요. 시내에는 이중성벽에 8개의 문이 있었으며 도심을 흐르는 유프라테스강에는 123m에 달하는 벽돌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빌론의 왕궁은 4벽을 세워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왕궁은 성체를 겸했으며 옥좌가 있는 남왕궁은 왕이 주관하는 재판의 장소였죠. 남북 왕궁 사이에 있는 이슈타르 문은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했으며 30m 높이의 이중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건설한 이슈타르 문은 바빌론에서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푸른 문이었죠. 세월이 흘러 바빌론이 폐허가 되면서 바빌론 유적인 이슈타르 문은 전설처럼 전해지다 1900년대에 들어서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며 재조명되었습니다. 현대시대에는 베를린 최대의 박물관인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으며 예전의 모습을 복원하려 했지만 박물관 규모에 맞춰서 복원하다 보니 실제 높이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죠. 바빌론에서 살아간 서민들의 주택은 대부분 단층집이었고 종종 3층이나 4층집도 있었습니다. 점토를 햇볕에 말려 굳힌 벽돌을 이용해 지었으며 왕궁을 건설할 때는 유약을 발라 광택이 나는 채유벽돌을 사용했죠. 사람들의 생활상은 화폐경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정량의 은을 상품가치의 기준으로 삼아 물물교환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식품이나 도기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었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점토판들도 대량으로 출토되었죠. 바빌론의 중심부에는 마르두크 신전이 세워졌는데 신전에 딸린 지구라트는 높이 90m의 7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우주가 하늘에서 땅까지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고층의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물이라고 믿었죠. 마르두크는 바빌론의 수호신으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모리족의 신이었지만 이후 바빌로니아의 주신이 되었고 수메르의 주신인 벤 엘릴과 합쳐져 벨 마르두크라 불리며 오랫동안 숭배되었죠. 우주를 창조해내고 신들의 거처를 정하며 병을 치료하는 등 마르두크는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인간과 동식물을 창조해냈다고 여겨졌습니다. 바빌론 제1왕조 시절부터 이어져온 마르두크 신은 오래전 바빌론 제1왕조가 멸망한 후에도 그 세력과 신앙은 쇠퇴되지 않고 심지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까지 이어졌죠. 바빌론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빌론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중세 유럽 시절 사람들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떠있는 정원이 있다라는 전설이 생겼던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었죠. 바빌론은 인류의 최초 문명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바빌론 제1왕조, 아시리아 등을 거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 시절까지도 그 생명력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역대 왕들은 수많은 건축물을 지었는데요. 건축물 중에서는 바벨탑을 비롯해 신전과 이슈타르의 문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고대 사회 기준 건축 기술의 최고봉으로는 공중정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쿠푸왕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높은 계단식 건물에 물을 끌어올리고 테라스에 나무를 가득 심어 만든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들 중 유일하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은 곳인데요.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동양에 대한 환상으로 완전히 신화적인 전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실제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있었지만 기원 후 1세기에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라틴어의 해가 뜬다를 뜻하는 레바에서 유래한 영어 단어 레반트는 중동의 팔레스티나와 시리아 부근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입니다. 주로 근동으로 번역되지만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함께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은 레반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들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의 성지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는 장소입니다. 현대사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로 존재하는 서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기본법에서 규정한 법률상의 수도인 동예루살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루살렘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원전 2000년경에는 이집트 중앙국 문서에서 루살리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언급되었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고대 이집트의 관리하에 있던 예루살렘 지역은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성전산에 성전을 세워 과거 유대교의 총본산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솔로몬의 사후 고대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며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100년 후에는 남부 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신바빌로니아에서는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했고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 바빌론 유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교과서에 악명을 남기게 되죠. 세월이 지나 오리엔트의 강대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는 더욱 강력한 제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키로스 2세는 바빌로니아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서의 귀환을 허락했죠.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기원전 330년경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에 예루살렘도 정복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여러 강대국들에게 번갈아가며 지배당하는 상황에 마주하는데 알렉산드로스 3세가 죽은 이후 휘하 장수들이 세운 새로운 왕조의 지배도 받게 되었죠.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국가나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어감에 따라 예루살렘의 신앙을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기준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을 까 두려워한 나머지 기원전 167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마카베오 전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는 데 성공하게 되죠. 약 25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독립한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를 세웠으나 하스몬 왕조는 100년도 채우지 못한 채 로마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휘하 장수의 한 왕조였던 셀레우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가나안 지방을 지배하는데요. 로마의 유대인 지배 초기에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른 민족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죠. 기원전 40년경 헤롯 왕이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 유대인들의 왕이 됩니다. 헤롯 왕이 취임하자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그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었으며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 후원을 얻어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었죠. 헤롯 왕은 여러 종파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지만 정치 경력이 녹록치 않아 유대인들을 오랫동안 통치했고 동시에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토를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헤롯 왕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 세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로마의 후원을 받아 성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성전이 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수로와 로마식 경기장, 그리고 원형극장 등을 화려하게 건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잔혹함으로도 유명한데 그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주변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헤롯 왕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아내인 마리암 왕비는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물려받은지라 둘은 부부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정적인 관계라 할 수 있었죠. 결국 헤롯 왕은 아내와 아들을 죽이는 등
자신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으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헤롯이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되어 언급되는데요. 다윗의 사손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자 왕위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헤롯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다고도 묘사되죠. 기원 후 30년경 예수는 유대교의 개혁을 주장했고 그의 활동은 유대교에서 분파하여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참고로 그리스도교는 다른 말로 기독교라고도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기독교와 개신교는 같은 말이 아닌데요.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쓰이는 호칭인 기독교가 개신교와 같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라는 용어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교, 크리스도교와 같은 범위로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등 모든 교회를 통틀어 아우르는 집합체의 용어이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교단을 의미하는 장로회, 성공회, 침례회 등은 개신교에 속하며 성당과 미사, 교황에 관련된 활동들은 천주교에 포함됩니다. 본래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모두 합쳐 부르는 명칭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라 부르는 경우가 많죠. 유대교의 개혁을 주장한 예수는 신약 성서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등을 사고 팔거나 환전상들이 존재하여 상업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예수는 신의 집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했는데요. 이로 인해 로마 제국과 유대교 양쪽으로부터 예수는 위험 인물로 간주되었고 결국 예수는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사후 로마 제국과 유대인은 자주 충돌하여 두 차례의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1차 유대 로마 전쟁은 기원 후 66년에서 73년경에, 2차 유대 로마 전쟁은 132년에서 13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두 전쟁 모두 유대 독립 전쟁으로 불렸죠. 1차 전쟁 때는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파괴했고, 2차 전쟁 때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명에 따라 로마군이 가나안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독립 실패는 결국 수룹바벨 성전의 자리에 로마 신 유피테르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유피테르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 제우스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의 시가지는 거의 다 파괴되고 로마인들은 도시를 재건하여 신도시 엘리아 카피톨리나가 건설되었죠. 다른 로마의 식민지들과 마찬가지로 로마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개선문이라던가 공중목욕탕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여 약 2000년간 유럽과 서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를 떠돌게 되죠. 로마 제국은 신자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활동금지와 탄압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예수의 처형지였던 골고다 언덕에 성분묘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또한 과거 1차 유대 로마 전쟁 시절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티투스 장군은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헤롯 성정을 헐어버렸는데요. 로마 군대는 성전에 대한 조롱의 뜻으로 서쪽 담장 하나만 남겨두었는데 이를 통곡의 벽이라 불렸습니다. 200여 년 후 콘스탄티누스 1세 시절의 통곡의 벽은 유대인이 망향의 기도를 올리는 장소가 되었죠. 또한 현재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원 후 40년경부터 아르메니아에서도 그리스도교가 전래되기 시작했는데요. 아르메니아의 수도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도 했으며 아르메니아 교회는 로마인의 교회와는 다른 종파로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었고 예루살렘은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예루살렘에는 5-6세기에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건립되었지만 614년 사산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으로
대다수의 교회들이 파괴됩니다.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간의 긴 전쟁은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느라 지쳐 있었는데요. 그 무렵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신흥 종교 하에 아랍인들이 민족을 통일하여 대팽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의 세계관을 계승한 또 다른 종교가 있는데요. 바로 7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무역상이었던 예언자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입니다. 그는 40살이 되던 해 신의 계시를 받아 예언자가 되어 이슬람을 창시했죠. 고대 아랍 유목민 사회에서는 악습과 부도덕한 관습이 많았는데 무함마드는 이를 타파한 사회개혁 운동가로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슬람 예언자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성서 전통으로부터 출발했는데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의 이름은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슬람 최고의 성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이며 두 번째 성지는 메디나,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한 바위가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그 장소가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드가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632년 무함마드가 죽은 후 내부를 정비한 아랍인들은 칼리파 아부 바크르와 신의 검 할리드 장군의 지휘하에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동로마 제국은 이미 페르시아와의 전쟁으로 쇠약했던 터라 로마군은 종이 인형 마냥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이슬람 왕조가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다수 세우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인두세만 내면 그리스도교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1099년에 프랑스 제후들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십자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 요한 기사단이 운영하는 큰 병원을 건설하고 다수의 교회와 수도원을 만들었죠. 100여 년이 지나 이슬람 왕조의 살라딘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아이유브 왕조를 개막하여 1187년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 후 13세기까지 유럽에서는 예루살렘 탈환을 지속적으로 도전했지만 성지 탈환을 실패하게 되었죠. 약 200여 년에 걸친 8번의 십자군 원정은 유럽 중세 세계가 기독교적 통일체였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지각색을 갖고 있던 유럽이 한 그룹이 되어 이교도인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드넓은 유럽이 신앙의 이름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하지만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일반 신도들은 더 이상 신이나 성직자에 대해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어서는 투르크계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이 넘는 수준이었으며 무슬림 60%, 유대교인 20% 내외, 그리스도교 10% 내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였죠. 19세기 후반,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돈만 밝히는 종족이며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민족이라는 유럽인들의 인식이 커지면서 프랑스와 러시아 등지에서 반유대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럽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들의 결집을 주장하는 시오니즘 운동이 확산되었죠. 유럽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인식이 조화롭지 못한 분위기가 연출되던 중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영국은 유대인들의 협력을 원하게 됩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인 유대계 로스차일드 가문의 협력을 얻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 국가 건설 지원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스만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랍인의 자치 또한 보장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은 현지 아랍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로 진행되었던 것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 유대인들은 가나안을 무력으로 접수하며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 아비브의 한 건물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이에 이집트, 시리아 등 주변 아랍국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죠. 이때부터 1973년까지 약 25년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에 4차 중동전쟁이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는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국가들과 여러 종교들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죠. 오늘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세 종교의 성지이기도 한 이곳에는 순례자들의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루살렘의 신시가지에서 현대적인 고층 건물도 건설되는 만큼 싸움보다는 평화로운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